이번에 4월 21일에 발매된 니콘 D5100은 1620만 화소의 엑스피드 2 엔진을 탑재하여서 상위 기종인 D7000과 동등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에 작은 카메라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고화질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. 이번에 D510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 앵글 액정 모니터를 채택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가로로 180도로 자유롭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 또한 상하 270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로우 앵글이나 또는 하이 앵글을 촬영하실 때 더욱더 편리하게 촬영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. 이 5100의 다양한 특수효과 모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이렇게 동그라미 촬영 모드 다이얼을 이펙트로 맞춰 놓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메인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시면 각각 다양한 촬영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특수 효과 모드 중 셀렉트 컬러라는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색상만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. 나는 다른 색상을 컬러로 남기고 배경은 모두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번에 D5100이 발매되면서 함께 출시된 외장 마이크 M2-1입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조금 더 깨끗한 음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.